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년 1회 토목기사 네, 여섯 번째 과목이죠. 상하수도 공학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 딱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 뭐지?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답을 확인을 할게요. 이건 답은 외우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취수시설 중에서 취수보에 이제 취수구, 이제 관이 있죠. 그 취수구의 유속은 0.4에서 0.8.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2번. 이건 중요하죠. 하수의 배제 방식, 분류식이냐, 함유식이냐,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우수관과 오수관, 관이 두 개가 따로따로 건설되는 거고, 함유식은 이 우수와 오수를 합쳐서 한 관으로 같이 이제 큰 관으로 하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가냐면,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수관에 모였던 애는 바로 어디로 가면 간단한 처리를 거쳐서 바로 하천으로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빗물이잖아요, 우수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처리할 게 없죠. 그냥 침사만 한번 시켰다가 내보내면 되는데, 오수는 우리가 사용한 더러운 물이죠. 생활오수, 뭐 공장 폐수 같은 거. 그러면 얘만 이제 뭐 어디에 가냐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식, 그러면 우수와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배제하는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분류식은요, 관이 두 개예요. 그래서 건설비가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수지면에서 보면은 분류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더러운 것만 따로 이제 처리를 하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봤자 얘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함유식 볼게요. 함유식은 서로 다른 우수와 오수를요, 관 하나로 합치죠. 큰관 하나로 합쳐서 하수 처리장에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비안올 때는 오수만 들어갔다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두 개가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비가 안올땐 괜찮지만 비가 오면 이게 빗물에는 이제 흙도 있고 모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이 많죠. 일단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평소와는 다른 애들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니까 얘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 보전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수처리장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유식은 왜 쓰냐 그러면은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빗물을 빨리 홍수 피해 나지 않게 배제하는 거. 그 우수 배제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게 오수 배제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 처리하는 데에는 네,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경제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수 배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함유식을 썼지만 요즘에는 돈이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더러운 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수질 보전 측면에서 보면 분류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분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관로 계획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분류식은 두 개를 나눠서 얘는 합쳐서 보죠. 그래서 분류식은 네, 오수 배제에 합리적. 함유식은 우수를 빨리 배제하는데 합리적. 그다음에 건설비 보면 분류식이 더 비싸요. 왜냐면 관두 개를 건설해야 되고, 얘는 큰관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저렴하죠. 그래서 이게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2차선 까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싼 거고, 함유식은 네, 1차선만 까는 거기 때문에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고 오접은 우수는 우수끼리 연결을 해야 되고, 오수는 오수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 우수인데 오수랑 잘못 연결되면 섞일 거 아니에요? 그게 관고 오접이에요. 잘못 붙은 거. 얘는 두 개니까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겠죠.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퇴적물 볼게요. 얘는 퇴적물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 보시면은요,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관 크기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분류식은요, 자, 우리가 Q는 AV죠. 자, 그러면은 얘는
작은 관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적이 작아요. 똑같은 유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면적이 작으면 유속이 크겠죠. 그러니까는 유속이 빠르면 그만큼 쌓이는 게 적기 때문에 퇴적물이 적고요.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은 같이 면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유속이 작죠. 그래서 관이 이만한데 평소에 요만큼만 지나간다 그러면은 속도가 낮아지니까 훨씬 더 쌓일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침전물이 퇴적이 잘 됩니다. 자, 대신에 비가 올 때는 얘는 물이 이만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천시 수세 효과가 있고 분류식은 오수, 우수 따로 안 섞이니까 오수간에 우수가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세 효과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사 유입을 보면 얘는 언제 들어오냐? 그러면은 빗물에 씻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수간에 빗물,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빗물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사 유입이 적고요. 자, 이제 그리고 토사 유입이 많은 거는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은 막 이렇게 빗물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빗물 다시 나가면 이 밑에 막 흙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사 유입 많은 거는 함유식이에요. 그 다음에 분류식은 관이 작으니까 막힐 수 있고 함유식은 관이 크기 때문에 폐쇄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유식은 역시 관이 크기 때문에 검사가 쉽고요. 그 다음에 쌓이는 게 많기 때문에 청소가 힘들어요. 얘는 반대로 관이 작기 때문에 검사는 힘들지만 토사가 별로 없으니까 청소는 쉬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류라는 거는 관에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관에서 다못 받아서 딴 데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는데 양동이에 물이 계속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넘쳐서 흘러가잖아요. 이게 원류예요. 넘쳐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수관에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함유식은 비가 평소에는 요만큼만 왔다가 비가 안올 때는 물이 요만큼이었는데 비가 오면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유식 관이 이제 다 소화를 못하면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천시 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올 때는 빗물만 들어왔겠지만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오수랑 같이 만나게 되면 오수, 우수 섞여서 한마디로 똥물이 원류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새로운 오염 물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똥물이 밖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넘쳐서. 그래서 새로운 이제 오염원, 뭐 이제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오염원, 비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요건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료 때문에 뭔가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비저 이제 누구 함유식 얘기예요. 근데 강우 초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분류식이에요. 자, 강우 초기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우리 오수관은 그냥 평소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비어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빗물들이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따로 처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비 오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 도로에 아주 더러운 쓰레기들, 뭐 아니면은 타이어 마모된 거, 아니면은 누가 토한 거 이런 것들 쓰레기들이 빗물에 다 씻겨서 내려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수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는 처음에는 이게 밑에 이제 땅에 있는 쓰레기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그게 직접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강우 초기에 수질에, 하천의 수질에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강우 초기에 뭐가 문제를 한다? 그러면 분류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함유식은 이개통의 분류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건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틀렸네요. 함유식은 큰관 하나라서 싸다 그랬고, 분류식은 작은 관두 개라서 2차선 도로 뚫는 거랑 같기 때문에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분류식이 더 비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함유식은 분류식보다 변폭이 심하다. 그렇죠. 비가 올 때랑 안올때 변폭이 엄청 심하고요. 일단 분류식은 관로 내에 퇴적이 적어요. 왜 적다 그랬어요? 빗물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다음 유속 빠르기 때문에 단면적이 작아서 유속이 빠르니까 퇴적이 덜 된다 그랬죠. 대신에 수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라 맞아요. 그다음 분류식은 관두 개니까 광고 접하면 안 되니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문제 3번 형기성, 그다음 호기성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기성 처리, 호기성 처리 비교하려면 이 형기성 처리가 형기성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기성 소화가 형기성 처리, 호기성 소화가 형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우리 호기성 소화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을 하세요. 반응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 속도가 분해하는 미생물이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호기성이 더 빨라요. 형기성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크다 보니까 얘는 소화 기간이 시간이 짧게 걸리고 얘는 형기성 소화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소화 기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소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조 크기는 이제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크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작게 만들어도 되지만 형기성 소화는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자, 소화 기간이 짧으면 한마디로 우리가 오래 소화를 안 시키고 짧게 시키는 거잖아요. 짧게 시키면 물도 덜 빠져요. 탈수된다는 얘기는 물이 빠지는 거죠. 짧게 시키니까 물도 더 빠져서 탈수성이 나쁘고 형기성은 길게 소화시키니까 그 안에서 물이 충분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탈수성이 좋더라. 일단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슬러지가 덜 생기겠죠. 그래서 탈수성이 좋으니까 슬러지가 형기성은 적게 생기고요. 반대로 호기성은 탈수성이 나쁘기 때문에 물이 덜 빠졌기 때문에 슬러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료로서의 가치 볼게요. 자, 얘는 소화를 짧게 시키니까 물도 덜 빠지지만 영양분도 덜 빠져요. 그래서 비료로서의 가치는 높은 거예요. 영양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형기성은 물도 많이 빠지지만 영양분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비료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1번 유용한 자원인 메탄이 생성된다. 메탄이 생성되는 건 형기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기성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뭘로 나오냐? 형기성 기체들, 메탄, CO2, 황화수소,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형기성 처리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호기성 처리를 하면 어떤 게 나오냐? 호기성 기체들이 나와요. 탄소면 CO2 될 거고 물이면 H2O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질소면은 뭐 암모니아 이렇게 될, 아니 질산이 될 거고 황이면 황산이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탄은 어디에만 나오냐? 형기성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메탄을 얻는 거는 형기성에서의 장점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연료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형기성 방법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2번 동력비 유지비 적게 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호기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호기성이니까.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기로. 근데 형기성은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폭기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형기성은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폭기 장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펌프 이용해서 전력 줘서 기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기성이 훨씬 더 운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 비싸요. 비용이 더. 운전비가 비쌉니다. 근데 형기성은 운전비는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규모가 호기성은 작고 형기성은 크다 그랬잖아요. 요 규모가 크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건설비는 반대로 형기성이 크고 호기성이 작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2번 동력비 유지관리비는 운전비잖아요. 적게 드는 거 형기성 맞네요. 자, 그다음 3번. 자, 우리 형기성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래 머문다 그랬죠. 오래 머물면 그만큼 물이 잘 빠져요. 탈수성 좋고. 그다음에 오래 머물면 이제 물이 많이 빠지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적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3번도 형기성 얘기네요. 그다음 4번 운전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짧다. 틀렸죠. 자, 얘는 반응 속도가 느려요. 형기성은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뭔가 변할 때 적응하는 속도도 어때요? 느리겠죠. 그래서 짧은 게 아니고 속도가 느리면 시간은 길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짧은 게 아니고 형기성이 호기성보다 길게 걸리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